오늘 설교를 한 15분 정도 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구약의 율법을 통한 제사 제도는 제물은 불완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한 몸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좀 볼까요?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구약의 시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 인용한 내용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시편 40편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것은 구약의 시편 기자가 한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지금 따옴표를 통해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짧지만 일부러 자막을 준비 안 했습니다. 이 인용의 원문을 우리가 시편으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중요하니까 찾겠습니다. 찾으세요. 시편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구약 성경을 좀 찾으십시다. 자, 1절 제가 읽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잠깐 앞을 보실까요? 이 40편 시편 제목을 보면 누구의 시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쓴 시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아직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라는 표현을 봐서 매우 혹독한 흑암 가운데 경험을 갖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게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건져냄을 입고 지금 그의 걸음이 어디에 놓여져 있답니까? 반석 위에 놓여져 있대요. 그러면 성경에서 주로 반석은 어떻게 용례를 가지고 쓰여지느냐, 이해를 위해서 알아야 되겠죠. 반석은 주로 피난처, 의지할 곳,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반석으로도 묘사를 합니다. 피난처, 의지할 곳, 비유적으로는 그리스도. 그 반석에 시인의 걸음을 결국에는 두셨답니다. 야,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데 3절을 좀 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또 저를 보세요. 무슨 노래라고요?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냥 노래면 노래지 무슨 또 새 자가 붙나? 다윗이 누굽니까? 그의 품에 악기가 들려지면 훌륭한 연주가입니다. 별을 총총 헤이면서 들녘에 밤을 지새울 때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서 그는 온몸으로 맞서 싸우기도 했고 용맹이 있었던 자예요.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정서를 통해 그는 훌륭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온 우주를 헤아리면
멋진 시가 나와요. 때로는 그는 입을 열어서 오늘날 싱어였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음악인으로서 쏟아냅니다. 근데 그에게 왜 새 노래입니까? 그 전까지의 노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고백이 그에게 분명 새로워졌다는 얘기예요. 그 소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글귀를 남겼잖아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수천 년 뜨거워지던 달을 예전엔 미처 몰랐대요. 마치 뭐 그런 비슷한 의미일 것 같아요. 새 노래. 자, 그런데 여기 알듯 모르듯한 표현 하나가 있네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듣고 옵니까? 보고 옵니까? 예? 보고. 자, 성도 여러분, 노래는 듣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듣는 거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노래를 봐요? 자, 여기 함축된 의미가 있겠죠. 이 새 노래를 입에 두게 하신 어떤 다윗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야, 도대체 어떤 상황에 칠흑 같은 시간을 통과했기에 이 정도의 격한 인생의 변화를 그는 겪어냈을까? 이 정도로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 더더욱 궁금해지죠? 자, 5절을 좀 볼까요?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널리 알리려니까 너무 헤아릴 수가 없어서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6절. 그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에 말이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약시대에 제사 빼고 제물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불가능한 삶이에요. 이거는 요즘 표현으로 혁명적인 개념이라는 표현도 안 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6절을 잘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귓구멍에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다윗의 귓구멍에 하나님이 음성을 계시로 들려주시는데 제사 제물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그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더 알듯 모를듯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진짜 본론입니다. 그 다음 7절을 잘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기서 내가서부터는 사실은 다윗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의 귀에 들린 소리 속에 누군가가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이 다윗이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따옴표예요. 인용을 한 거예요. 다윗도 자기 귓구멍에 들린 소리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내가서부터. 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분명 다윗 아니죠? 그리고 보세요. 7절.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되게 누구에 대한 초점을 맞춘 책입니까?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 물 흥분함은 여기서 내가 아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귀에 들린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계시적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건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두루마리 책의 주제는 그리스도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 소리 속에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정확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윗이 지금 따옴표를 통해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누가 인용을 했어요?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도대체 다윗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그 메시아적 계시를 보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흔적을 시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 찾다 보니까 몇 장 뒤로 넘기면 시편 50편이 나와요. 50편 넘기세요.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40편에서 보았던 본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여기서도 찬송이 나오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저를 보실까요? 오늘 시편 51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 기뻐하지 않고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뭘 원한다고요? 너덜너덜해진 상한 심령, 죄인 된 심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 시는 누가 썼나? 봤더니 시제를 보니까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1편 시 제목을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다 됐어요. 그러니까 40편과 51편은 다윗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시입니까?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을 겪은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밧세바 사건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가 하면 가장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인데다가 그 충신 손에 들린 편지 속에 그 충신을 죽일 것을 잔인하게 우리아를 통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아와 다윗은 다윗이 얼마나 악한 어둠에 붙잡혀 있는가를 극명히 대비시키기 위한 스토리 얼개예요. 이 우리아는. 그리고 나단 선지자 앞에 지적을 받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각하 얘기 하나 합시다. 어느 마을에 부잣집에 많은 양이 있었고 그 옆에 가난한 농부가 딸처럼 애중지하는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죄를 얘기해요. 근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목숨처럼 딸처럼 애중지 키우던 그 이웃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죄를 손님을 대접했다면 각하는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시오? 그러자 다윗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위선을 떤 게 아니에요. 바르르 떨면서 아니 이스라엘 하늘 아래 이런 천인공로할 인간이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아있단 말이요? 죽여야지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 부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바로 당신입니다. 꿈에도 자기일 줄 몰랐어요. 그게 죄예요. 거기서 무너져요. 그리고 다윗은 아, 인간 속에는 의가 없구나. 그 시편 51편을 통해서 처절하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사 내 속에 심령을 새로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때 다윗의 귀에 누구의 계시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인간은 메시아가 중보자일 수밖에 없다. 한 몸을 예비하사. 그러니까 이 계시는, 이 시편은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은 뭘 얘기해요? 죄로 처절하게 바닥을 쳤을 때, 그때서야 다윗은 내 안에 의가 없고 중보자 누군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성찬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삶으로의 예배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입술에 들려주신, 불려주신 그 새 노래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가 아니라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